누구나 키우기 쉬운 게 있고 키우기 어려운 게 있죠. 근데 저는 1일초가 저한테 오면 네. 네개 사서 한개 살렸어요. 네. 작년에도 거의 뭐 꽃만 보다가 갔는데 네, 올게는 이상하게 이렇게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기는지 모르시겠죠? 자, 전 처음 봤어요. 꽃이 피고 나서 이렇게 지금 봄이 나요. 요거 여기 길쭉하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금 까맣게 보이죠? 안에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렇게 터져요. 씨가. 그래서 밑에 이제 씨가 떨어졌는데 저는 이 씨가 네뭐안안 좋은 건지 알고 버리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 네 자, 보여드릴게요. 가만히 보니 얘가 신 거예요. 씨가 요렇게 생겼어요. 신기하죠? 까맣게 씨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또 다른 곳에서 저런 까맣게 생긴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게 뭐지? 곰팡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지금 뿌리 활착제를 저걸 쓰잖아요. 이게 이 까만색이잖아요. 그래서 구분이 안 가요. 이 씨앗하고 얘네들 뿌리 이제 를 좋게 하는 자, 뭔가 같이 사용하니까. 네. 이렇게 처음 1일초, 작년에는 뭐, 꽃만 겨우 봤는데, 요렇게, 지금 보이죠? 요렇게 씨앗을 저절로 맺어서, 이렇게 씨앗을 맺어서, 네. 그다음에 요렇게 씨앗이 떨어지는 거, 1일초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씨앗입니다. 씨앗이 저절로 1일초 떨어지는 거 전거 보여드렸어요. 1일초 씨앗입니다.